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낭비되는 게 문제거든요. 내 삶을 편하고자 생각하는 모든 물건을 사는 게 문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라이트라이프 대표 박인선입니다. 저희는 AB사이저 기업이고요. 사람들의 물건을 정돈해서 환경에 이로운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 손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이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주는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까? 어떤 물건을 그 사람들한테 남겨주는 게 좋은 일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건강에 이로운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게 됩니다. 또 필요한 물건을 찾다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이 배출되거나 버려지는 거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냉장고 정리하든지 뭐 주방을 정리하든지 옷을 정리하든지 그 공간의 물건은 거의 80%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대부분이에요. 12년 동안 이 정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 집에 물건을 버려봤잖아요. 그 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거는 버리는 당사자들의 죄책감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었지? 왜이 필요 없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시 재순환하거나 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내가 어떤 게 필요한 물건인지 정리를 통해서 나의 삶의 안목을 키우는 게 저희 정리의 교육 서비스의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서비스를 받아보거나 교육을 받아보신 모든 분들은 환경적으로 또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덜 사게 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팁을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버려지는 물건을 통해서 그걸 재활용해서 한번더 사용하는 거를 배워서 조금 더 살림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이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좋은 팁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물건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게 아니고 정리 정돈, 정리 수납을 배우면서 정리가 친환경과 가장 관련 있게끔 행동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환경 교육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됐던 집이 한집 있었는데요. 돈도 없는데 집을 바꾸고 싶은데 그럼 정리라도 해보고 싶다 해서 정리 시스터로 이제 무료로 해서 해드렸던 집인데요. 그분 물건을 싹 정리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회사로 되게 유명한 티모 회사가 있어요. 그 주부들의 그뭐 결혼 필수품, 뭐 홀수품으로 해서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모 기업의 그 빨간 통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쾌쾌한 냄새로 제가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냐면 플라스틱은 스크래치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혼수품이었고요.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제일 제가 비싸게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비싼 물건이 아닌 환경에 이로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게 건강에 이로운 행동인지 잘 모르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친환경 교육하거나 이분들한테 올바른 버리기 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할수 있게끔 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수납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겠다고 그러고 마음먹은 딱큰 하나는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실제로 제일 나쁜 환경에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거나 정말 나쁜 플라스틱 제품이 있는데도 그거를 교체하거나 뭘로 다시 쓰지 못하고 뭐 치약, 칫솔, 그냥 내가 그냥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건을 쟁여두고 있는 사람들 어르신인데 우산을 모으시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근데 우산은 버리려고 하면 다 분해해서 버리지 않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 집에 우산이 정말 한 400개 이상은 됐거든요. 근데 우산을 400개 했는데 400개를 언제 쓸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지 라는 고민.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환경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낭비되는 게 문제거든요. 내 삶을 편하고자 생각하는 모든 물건을 사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프라이기가 나왔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행복하죠. 냉동식품을 조리하고 뭐 하고. 근데 그 전에도 에어프라이가 없을 때도 전자레인지, 뭐 강파 오븐 레인지 다양한 기계들이 우리는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방에 그 모든 제품들이 들어와서 또 버려지고 버려지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믹서기만 해도 17개, 8대.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집의 모든 가정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편리하고자 생각했던 그런 제품들이, 낭비되는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낭비했는지. 그리고 모든 분들이 물건 다 꺼내놓고서 얘기한 게 그 물건이 거기 있었네요. 아,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됐는데 이거예요. 자기가 쓸 수 없는데 아깝다 못 버렸던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그만 조명시계였어요. 이분이 이게 새 거라고 저한테 표현하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요, 누군가한테 줄 수 있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더러운 이물질도 붙어있고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그분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환경의 낭비라는 건 쓸모있게 누군가한테 쓸 수 있게끔 주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좋은 물건의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줬다면 그분은 정말 아깝지 않게 그 물건을 쓸 수 있었지 않을까. 정리정돈을 계속하면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내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환경운동이 아닐까. 사실 사람들은 뭐 챌린지를 해요, 뭐 주킹을 해요 하는데, 사소하게 주부들은 그냥 내가 올바른 분리수거 하나 하는 걸로, 구매하지 않는 물품, 내가 구매한 물품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최선의 환경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리정돈 통해서 자기를 돌보고 생활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옷도 뭐 주방, 신발, 액세서리, 필요 없게 낭비되는 문구류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 그거 다 대체할 수 있고 내 집에 들여놓을 필요 없었던 애들인데, 좀 그거는 한번 또 고민하고 사용하는 거, 생각보다 거기 먼지에 구덩이에 있어가지고요, 상태가 잘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사업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처음에 저를 보면 낯설고 힘들고 굉장히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하루 만에 우리 집이 변화가 되나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되신 분 특징 중 하나가 약간 자기 우울증,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신데, 자기 집에 대해서 잘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오후 3시 이후 정도 되면 갑자기 밝아지면서 저희한테 말도 많이 거시면서, 선생님 이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고 질문할 때, 이건 버릴까요? 말까요? 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화할 때,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저희가 가장 행복했고, 계속 그 행복으로 계속 맞고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정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분의 공간을 변화시켜서 그 마지막 한순간 그분의 환한 미소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